파라다이스죠. 아. 네. GKL 파라다이스 모두 다 자주. 예. 그렇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쬐는 주죠. 네. 가서 이게 드르르 돌아가면은 이제 네. 눈 핑핑 돌아가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인들은 일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랬으면 강원랜드 했죠. 네. 저... 네. 근데 지금 파라다이스는 그래도 또 변화 중에 들어오는 게 혹시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애들이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해서요. 특히 이번 거기 여러 가지 굉장히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역시 레저는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엄마 아빠도 즐기고 아이들도 같이 즐기게 하는 이게 최고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가격은 좀 됩니다. 신라 호텔만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냥 가족 여행 가는데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쓰고 이동하는 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약간 귀차니즘의 호캉스를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강추합니다. 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니까 두 번째 갔었을 때는 아이들 대상으로 뭐 또 키즈 카페 비슷한 게 또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래서 그 뭐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그냥 또 혼자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지노 관련된 모멘텀 외에도 어떤 호텔 투숙에 대한 예약률들이 상당히 높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도 기대가 높겠죠. 그래서 아마 개장하고는 초기 1, 2년간은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나 그동안 투자가 들어갔던 것 때문에 좀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마 외국인들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변화, 특히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까지는 분기 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투자가 끝나고 올해 이번 분기부터는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런 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들어가는 첫 단계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900억대, 순이익이 440억대 이런 식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 수준은 비쌉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벌써 한 1조 7천억까지 나오다 보니까 순이익 대비해서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레저주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횡보가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차로 한 2만 700원, 2만 1000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반등이 들어갈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500원대로 직전 저점대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